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본다 케이 반 다이크는 미국 미시간주 머스키건에서 태어난 여성입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미인대에서 이름을 널리 알린 미녀였습니다. 1961년에는 미국 애리조나의 미스 주니어 대회에서 우승하였고 1962년에는 미스 피닉스 대회에 참가하였고 1964년에는 미스 템피의 왕관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마리코파 카운티와 미스 애리조나 그리고 마침내 미스 아메리카의 타이틀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 다이크는 미인대회의 재능 경쟁에서 복화술을 사용한 최초의 참가자로 유명하였습니다. 반 다이크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활동한 미국의 유명 기독교 어린이 엔터테이너였던 마시 티그너에게 복화술을 공부하도록 영향을 끼쳤는데 이로 인해 티그너는 이후 리틀 말시라는 복화술 인형을 만들고 이를 통해 어린이 복음주의 십자군과 전도활동에 큰 영향을 발휘하게 됩니다. 반 다이크는 미스 아메리카의 왕관을 내려놓은 후에도 계속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를 활용하여 복음에 관한 책들과 찬양을 녹음하여 발표하였으며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에는 쿠키 회사의 대변인으로 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반 다이크가 1965년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에서 그해의 미스 아메리카로 뽑혀서 여왕의 왕관을 받으러 나올 때 그녀의 손에는 성경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때 사회자가 미인의 장식품으로 성경이 사용된 것은 처음 보는 일입니다 하고 말하자 반 다이크 양은 성경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입니다. 저는 미스 아메리카가 되는 것보다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들고 나왔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처럼 반 다이크 양은 그녀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철저히 활용하여 어떻게든 복음이 더 널리 전해지도록 애쓰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성경을 장식품처럼 알았다가 마침내 성경의 참된 진가를 깨닫고 크게 변화된 인물도 있습니다. 찰스 핀이라는 분입니다. 찰스 핀이는 미국의 코네티컷주 워런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대학은 다니지 않았지만 그의 지도력과 음악적 재능, 191cm의 큰 키, 날카로운 눈썰미 등 그가 가졌던 뛰어난 재능은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다재다능했던 피니는 벤자민 라이드 밑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 견습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피니는 프리메이슨에 심취하여 심지어 마스터 메이슨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된 천재 찰스 피니는 특별히 책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많은 장소 중 성경이 없으면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여 남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큼직한 성경책 한 권을 서고에 꽂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석에 외롭게 누워있던 그가 갑자기 성경이 읽고 싶어져서 오랜만에 책장에서 빼어들었고 그것을 계기로 그는 성경의 진리에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성경을 읽다가 생의 대전환을 일으킨 피니는 장차 법관이나 정치가로서 대성할 꿈을 버리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처럼 극적인 개종과 성령 세례를 받은 찰스 피니는 과거 심취했던 프리메이슨 등
기독교에 반대되는 단체들을 모두 탈퇴하였으며 반 프리메이슨 운동에 활발히 참여했습니다. 마침내 1836년 피니는 당시로서는 미국 최대의 교회였던 뉴욕의 브로드웨이 태버나클 교회를 창립했고 오하이오주에 있는 오벌린 대학의 2대 총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오벌린 대학은 백인 남성 외에 여성과 흑인을 학생으로 받아들인 최초의 미국 대학이었는데 학교 설립 초기부터 교수진과 학생들은 노예 폐지 운동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의 도피를 돕고 노예법에 반대하였는데 피니는 이 학교를 이끌며 노예 해방과 여성 교육에 큰 힘을 기울였습니다. 결국 피니는 미국의 제2차 부흥운동의 지도자이며 현대 부흥운동의 아버지로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 다이크의 말처럼 성경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장서를 돋보이게 하는 악세서리도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좌우의 날선검처럼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의 물질계뿐만 아니라 정신의 영역, 영적 영역까지도 다스리는 강력한 권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힘쓰며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저들도 이 말씀을 통해 복을 누리며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로부터 9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영혼과 심령 또한 우리의 육신과 삶을 위하여서 꼭 필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 지나간 옛날의 교훈으로 여기지 않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꼭 필요한 인도자로 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 승리하는 주의 남녀종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